국민강치. 예. 국민강치. 국민 춘대래. 이거는 유재석 씨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라고. 아, 왜요, 왜요? 본인에게 있어서. 아, 재석 선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유라인, 막 강라인, 네. 막 골라라 하고 막 물어보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고민해서 이제, 아, 난 유라인이라고 이제 선택을 그걸 타야겠다고 했는데. 그 강원 선배도 등지고 이제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유. 나는 온지도 전혀 몰랐는데. 온지도 전혀 몰랐는데. 나 지금 처음 들어요. 전혀 가는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전혀 몰랐네. 아, 나 이러지 않았네. 모른다니까? 언제 그랬어? 너무 민망해. 너무 민망해. 적이 될 것 같다. 적이 될 것 같아. 아, 이 라인을 계속 타야 되나. 아, 잘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방송도. 아니, 이게 챙기는 거야, 송아.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유라인이 오늘 알았잖아. 저 알았잖아요. 아, 이제 챙겨주신가요? 그럼요. 새우만 너무 챙겨줘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저를 챙겨주신다고. 야, 새우는 거의. 고문이야, 고문. 그, 네. 말 나온 김에 전현무 씨는 어떻습니까? 아군입니까? 뭐. 아, 현무 형은 이제 저한테 아주 큰 아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살짝 이제 현무 형 라인으로 이제 살짝 예, 타야 되나. 아, 예, 예. 현무 형이랑 방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장 핫합니까? 네, 현무 형 지금 너무 핫하고.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둘이 다 SM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데, 제가 사장님도 잘 모르는데. 나 지금 박성광 씨한테 두 번 놀랐어요. 네. 유라인이라는 거에 놀랐어요. 네. SM이라는 거에 지금 깜짝 놀랐네. 많이 놀랐네요, 오늘. 네. 문제 없는데. 계약을 했니나라? 회사 들어가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잘 되고 있죠. 박성광 씨가 스스로 조금 그 얘기를 하신 게 밤도 깨비 하면서 호감 이미지를 얻고 산을 타고 있었는데 전참시 하면서 봉우리에 선 느낌이라고. 야, 봉우리 그러고. 아, 네. 아, 진짜 맞아요. 저희 해트를 통해서 점점 봉우리에서 내려가고. 아, 집라인 있었군요. 예. 봉우리에서 집라인 타고 내려가고. 집라인! 하면 박지선 씨가 생각나요. 아, 맞아요. 박지선 씨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아, 예. 제 방송 하고 난 다음에 지선이가 톡이 왔어요. 오빠 방송 어떻게 했길래. 뭐 사람들이 오빠 난리 났어. 그래서 뭐가 난리나? 오빠 뭐 되게 뭐 친데레다. 매력이 넘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아. 많아. 아, 그래 너도 그런 면 때문에 나 좋아했니? 막 물어봤어요. 오 마이 갓. 장난식으로 물어본 거 같아요. 네. 근데 지선이가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난 오빠 얼굴 보고 좋아했는데. 이젠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뭐 멘트 하나하나가. 송중기야, 송중기. 와, 거의 지금 송중기 씨네. 지금 고유씨 느낌이에요. 좀 더 시켜. 알겠어요. 어디까지? 근데 지금 보이세요? 집라인 시즌. 지금 막 입고 있는 거. 입고 이제 출발. 출근길이 우리 기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원래 엄연경의 동무대였거든요. 원래 그랬는데 오늘 그 매니저 송희 씨의 기사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어머 어떡해. 연예인의 기회도 붙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무자익강하게 다행이네요. 제 얼굴에. 야, 송희 씨가 전면에 나서는데요. 병아리 매니저와 출근하는 박성광.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병아리 매니저가 아니고 상당히 사진 분위기로 보면 그 병아리, 병아리 연예인이에요.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좀 송희 씨는 좀 여유가 있고. 예. 진짜 우리 회사에서 해외 안건이 나왔대요. 어떤 안건이요? 박성광 키우는 것보다 송희 키우는 게 더 빠르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송희 씨를 찍었는데 박성광 씨가 걸린 거죠. 이거는 박성광 씨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이거 누가 봐도 송희 씨를 찍은 겁니다. 아니 그 사실.